수준이구나. 네. 저는 남자분들한테 당부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행복해지시려면 아내가 먹고 싶은 음식 팍팍 사주고요. 돈 달라면 막 주셔야 됩니다. 아, 남편분들이 봤어야 되는데요. 어차피 되는데요. 이혼하면 50% 다 줘야 되니까 이게 남는 장사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남자가 나이가 들어서도 세 가지가 꼭 필요한 게 이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아내, 둘째 마누라, 세 번째 와이프.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된대요. 네네. 그래서 평상시에 젊어서 아내한테 정말 잘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잘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런 표현을 하면 여성 편을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남자의 삶에 있어서 노후에 아내가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는 다들 한 번씩 경험하기 때문에 다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또 이 방송을 들은 남자분들 정말 바뀌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혼율 심각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부부가 다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존 그레이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별종의 별나라에서 온 종족이라고 표현했듯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첫째, 남녀의 차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구조적으로 남자가 말이죠. 여자하고 어떻습니까? 다른 종족입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해보면 뭐 사기 결혼을 당했다. 연애 기간에 말이죠. 얼마나 남자들이 잘해줍니까? 별별 공약을 다 내세웁니다. 결혼하고 나서 말이죠. 어떻습니까? 게으르죠. 씻지 않죠. 별별 단점이 나타납니다. 이런 과정에서 신혼기 때 갈등 요인이 증폭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습관의 문제고 근본적인 남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오늘 어떤 것에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고 다투는 거하고 모르고 다투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그래서 오늘 남성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남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구조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큰 차이는 뇌 구조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논리가 있는데요. 특히 남성의 뇌는 생후 16주 후에 남성 호르몬인 앤드로겐이 분비로 인해서 우뇌 쪽이 좀 발달을 한 경향이 있다. 이런 학설입니다. 여성은 자뇌 우뇌가 똑같습니다. 남성은 우뇌. 그런 차이 때문에 어떤 기능적인 차이가 있느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이 시각적인 거, 공간적인, 좀 아날로그적인 이런 쪽에 이제 발달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우뇌가 동등하게 발달하는데요. 특히 언어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말싸움하면 이겨요. 그렇습니다. 백전백패입니다. 남자들 교육할 때 말이죠. 말로 이기지 말아라. 이길 수 없다. 여성들은 말이죠. 정말 20년 지난 이야기도 끄집어냅니다. 이 내용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도 여자들은 말을 하면 생각하거든요. 남자들은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차이 때문에 속도와 버전, 2.0 버전, 남자는 1.0 버전. 말로 남자가 아내하고 이기려는 것은 바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성으로 아내를 대하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뇌 구조에 따라서 남성의 기능적인 특징과 여성의 기능적인 특징. 특히 이제 공간 개념이 여성들은 약하다고 하는데 주차를 뭐 후방 주차를 잘 못한다. 또 예를 들어서 남자들 같으면 한 번 갔던 길을 금방 찾아갑니다. 여성들은 말이죠. 한 번 갔던 길을 못 찾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지도 같은 거 잘 형상화가 안 됩니다. 이건 뇌 기능의 차이 때문에 그러는데 이걸 알면 서로 공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와이프 말이죠. 후진 주차 잘합니다. 앞에 보고 뒤도 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왜? 후방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네, 요즘 잘 근데 아무튼 잘합니다. 여자들도 충분히 하면 되는데 이런 기능적인 차이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언어적인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소통의 능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남성의 언어 능력에 비해서 3배 정도의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용량이 큽니다. 그래서 여성이 수다를 못하게 한다면 전부 우울증 환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여자들이 그 말이 많고 말이죠. 뭐 쓰잘데없는 소리 한다. 이런 말을 제가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성이 갖고 있는 용량이 남자에 비해서 2배 이상이 많기 때문에 그 용량을 풀어내지 않으면 전부 어떻게 됩니까? 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의 뇌 기능 차이가 그렇다. 특히 여성은 말이죠. 그 언어학적인 능력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면 그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쪽 관련 직업을 많이 갖게 됩니다. 통역이라든가 관광 가이드.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기능이 뛰어나죠. 문자 수치를 이렇게 이해하는 기능이 아주 빠릅니다. 근본적으로 남녀가 뇌 기능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이해를 한다면 공격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이 여자는 이런 기능이 원래 약한 부분이 타고난 거지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생물학적인 차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태생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기능적인 차이가 태생적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인정하자는 이야기죠. 네, 네. 그래서 여성이 뛰어난 부분이 있고요. 남성이 뛰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서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왜 그거밖에 못해 공격하고 한 번 갔던 길을 갔다가 못 간다고 말이죠. 바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남자들이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 방송을 남편이 좀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네. 그러니까 잘만 들어줘도 어느 정도 나의 불만이라는 스트레스가 반으로 이게 정말 이게 딱 줄어드는데 아 됐다 거기까지만 또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먹자 자자 된다 이제 그렇게만 하니까 아 무슨 말을 하라고 나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네. 들어주는 거를 좀 우리 남편들에게 좀 그 무조건 잘 해야 된다라고 좀 많이 이렇게 퍼뜨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진짜. 저희 남편도요 네. 뭐 이렇게 고민을 얘기를 하면 듣지도 않고 해결책부터 그러니까요. 아니 정말 답답한 이 마음을 좀 들어달라고 좀 풀고 싶은 건데 그렇게 해결책만 제시하고. 불 끄자 그러고 짧게 예. 됐다 그렇게 되니까 속상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두 분의 그 내용 중에는 제가 할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요. 아, 그래요. 남성은 이제 사실은 팩트 중심, 결론 중심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서 소통이 가장 안 되는 이유가 남성은 결론 중심이기 때문에 여성은 과정 중심을 말하는 과정에서 참지 못하는 부분. 그래서 조민희 씨가 지적한 대로 남성이 여성의 말을 잘 들어준 것만 해도 부부 대화에 70점을 준다라고 합니다. 네. 예,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남자가 말이 좀 없고 집에서 귀찮아하고 대화를 안 하는 부분에서도 여성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요. 원래 그렇습니다. 애정이 식어서 그런 게 아니다는 겁니다. 아까 예, 그렇습니다. 애정이 식은 게 아닙니다. 경상도 남자가 된 이유가요.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언어 능력의 문제인데 그 남자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회의를 많이 하고 또 3차, 2차 회식하면서 그날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남성의 언어 능력을 80, 90%를 다 소진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남자는 집에 와서 어떻습니까? 가정은 발 씻고 자고 사랑하고 이런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 남자가 내 말을 안 들어준다 해서 이 남자가 정말 나한테 애정이 식었나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런 거고요.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제가 교육을 통해서 바꿉니다. 결론적으로 남녀 간의 소통을 잘 하려면은